문제 이렇게 있는 거 없었습니까? 프린트물? 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관련의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게 뭐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뭐, 고양이가 생쥐를 잡은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근데, 생쥐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 제목은 바로 뭐다? 수동태 문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캐치를 한, 아니 참, 생쥐가 캐치를 한 게 아니고 당했는데, 과거에 캐치 당했으니까, was caught. 그 다음에, 이게 행위자니까, by the cat 하란 말이죠. The mouse was caught by the cat. 됐습니까? 능동태라면 the cat caught the mouse를 수동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뭐 getting a pet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 하고 있죠. 애완동물을. Do you prefer dogs or cats? 이게 선호 묶기죠. 선호 묶기. 어느 걸 더 좋아하니? dogs 아니면 cats 중에 어느 게 더 좋니? 그랬더니 자 뭘로라 했는데 they are so cute.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잘 됐구나 I can give you a cat인 거죠 여기에. 왜냐하면 I have seven cats at home 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 라는 뜻이니까 I가 뭐 한다? prefer 한다. 무엇을? cat를 하다든지 아니면 이외에도 다른 표현을 I like cats better than dogs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I like cats better than dogs. I prefer cats. 됐습니까? 그래서 they는 cats 대신 온게 되는 거죠. Cats are so cute. Great. I can give you a cat. I have seven cats at home. Thank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애가 별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덥군요. It's too hot in here. 이 안이 너무 더워. 그러네요. 뭐 이거는 어순주의 문법이죠. 이번에 어순주의. 어순주의 문법 플러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제 용법이죠. 그러니까 투 부정사의 형용사제 용법인데 something이 꾸밈을 받으니까 꾸미는 말에 몽땅 다 뒤로 가야 되는 거. Can I have something cold to drink 하면 되겠죠. Something cold to drink. 마실 거 차가운 거 뭐 좀 have 할 수 있을까요? 뭐 물음표가 없다면 물음표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냥 I'm thinking of 뭔가 고민 중이다. 할까 말까.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그러면 인도어 스포츠 좋아하냐 아웃도어 스포츠 좋아하냐 하니까 뭐 do you pref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스포츠 한 번만 쓸 거기 때문에 indoor 스포츠 바로 안 하고 indoor or outdoor 스포츠. 스포츠는 뒤에 한 번만 쓰면 되겠죠. 여기 스포츠가 생략된 거고요. 그러면 다 썼나?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뭐 outdoor or indoor sports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I prefer indoor sports. I was in badminton club last year. Indoor sports 실내가 좋고. Then 제안하기 표현이죠. Why don't you join?죠. Why don't you join? How about joining 같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Why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 the table tennis club 되겠죠. Why don't you join the tennis, table tennis club? That's a good idea. Thank you. 이외에도 뭐 you should join 이라든지 how about joining 같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 이런 표가 나오고 키 몸무게 나이 나오면 이제 비교입니다. 비교. 자, as가 나왔으니까 원급 비교죠? 그쵸? 그러면 표를 봤을 때 John과 Tony가 같은 건 키네요. 그쵸? 그래서 John is as tall as Tony. John은 Tony만큼 키 크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as가 들어가서 Tony와 Brian입니다. 이번엔 Tony와 Brian이 같은 거는 몸무게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몸무게를 나타내 아까 키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톨이고 몸무게를 얘기하는 형용사는 뭐가 좋을까?
그렇죠. heavy 같은 거 들어오면 되겠죠. as heavy as Brian. 만큼 무겁다. 그 다음에 이제 John하고 Brian인데 나이입니다. 그럼 John과 Brian의 나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만 나이가 다르잖아. 그렇죠. 나이가 다른데 지금 여러분들 아직 학교에서 비교급 비교는 안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John이 더 어리죠. 그러면 이 문장을 자는 브라이언만큼 나이가 들진 않았다.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John is not as old as Brian 하든지 이 경우에는 as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다는 거겠죠. John is not so old as Brian. 됐습니까? 계속해서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in this afternoon, Mark? Sure. 약속 잡 장소 약속 잡기니까 Where shall we play? 해야 되겠네요. 어디서 play 할까? Where shall we play? 그랬더니 제안합니다. How about the playing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How about playing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은 어때? Sounds goo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이죠. 몇 시에 만날래? What time shall we meet? 장소 약속하기, 시간 약속하기. How about meeting at 3 o'clock? Okay. And please hurry up. 서둘러. It's already 6 o'clock. 벌써 6시야. 늦었어. Oh,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콘서트에 늦을 거야. 자, 묻는 말인데 제안하는 거죠. 됐습니까? Y가 들어와서.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 게 어떻겠니? 이게 지하철이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하루 종일 이때는 지하철이 더 빠르다 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말로 하면 지하철 타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인데 Y가 들어가고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U가 아니고 V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Why don't we죠. Why don't we? Why don't you가 아니고 take the subway. Why don't we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는 게 어때? 더 빠를 거야. 비교급 표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 참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아 비교급도 나오네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older가 답이면 Brian is older than John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Brian is older than John. 지금 올드기 때문에 원급 비교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올더일 때의 답은 뭐 브라이언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브라이언 이즈 올더 댄 존. 자, 그다음에 만약 라면이네. 만약 내일 있을 일이지만 절대로 미래 윌러 만든다는 거. 그래서 if it snows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if it snows tomorrow we will make a snowman이고요. 그 다음에 we will make a snowman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we will make a snow if it snows tomorrow. 종속절,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 누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나에게 이 말이죠. 이거 I를 떠올리는 이유가 절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에게 내가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있다면 if I have겠죠. if I have 여기 I가 없지만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if I have enough time. 그 다음에 무슨 시제에 잠을 더 잘 것이다. 미래 시제에 잠을 더 잘 것이다니까 다시 주어 I 쓰고 I will sleep more. will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요런 정도네요. 됐습니까? Okay.